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샹마요입니다. 저번에 구독자 애칭 공모전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정말 참신하고 많은 아이디어들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뭐 샹놈무 자식, 샹놈들 회의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공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오늘은 제목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저만의 마이 에센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특히 겨울은 추운 날씨 때문에 옷의 소재감이나 두께감, 그리고 보온성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레이어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럴 때 필요한 아이템들을 챙겨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남은 11월부터 겨울까지 계속해서 좀 활용하기 좋은 저만의 시선으로 본 기본템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한땀한땀 옷장을 채우러 가보실까요? 근데 제 취향이 좀 듬뿍 담겨져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은 다른 기본템 큐레이션일 겁니다. 보통은 흰색이나 검은색을 기본 컬러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답이고요. 네, 근데 저에게는 조금 더 기본스러운 저만의 컬러는 브라운이나 그레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생맷질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저처럼 그레이나 브라운을 좀 기본 베이스 컬러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그 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포인트 컬러를 적절히 써주시면은 옷 못 입는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을 겁니다. 오히려 괜찮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거야. 이렇게 입는 게 진짜 안 입어 버릇해서 그렇지 막상 입어보면 되게 예쁘고, 너무 어렵다면 두 눈 다 감고 한번 입어보세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겨울에 가장 안쪽에 있을 만한 아이템으로 셔츠입니다. 이미 갖고 계신 셔츠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좀 구입하고 싶다면은 이런 플란넬 셔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란넬 셔츠를 쉽게 말하면은 그 셔츠 표면에 약간 그 뭔가 솜털 같은 게 올라와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추워지기 시작하는 FW 계절에 좀 걸맞는 셔츠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체크 패턴이 가장 주류다 보니까 플란넬 셔츠는 체크 패턴을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잘못 고르면은 할아버지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돈 쓰기 싫다고 하시면은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플란넬 셔츠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체크 C 제품이 제일 이쁜 것 같고요. 어차피 플란넬 셔츠는 좀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입겠다 하시면은 이 셔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더로우의 CPO 플란넬 체크 셔츠인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올리브 브라운 컬러가 색감 조합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기모감과 두께감도 좋아서 굉장히 포근하더라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후리스입니다. 후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리진 않은 카테고리인데 일상적으로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번에 넣어봤습니다. 하프집업으로 된 후리스를 한번 입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칭을 하던 중에 제가 GU에서 그냥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뭔가 이게 GU스러운 그 깜찍한 느낌이 되게 이뻐가지고 다 올렸을 때 넥도 적당히 올라와줘도 괜찮고요. 다른 컬러는 실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다크그린 컬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조금 편하게 입는 옷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니트인데요. 겨울은 또 니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저번 달에 이미 니트 큐레이션 한번 거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볍게 그냥 훈련 느낌으로 겨울까지 쭉 입기 좋은 니트라고 한다면은 레이어링이 굉장히 용이한 니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일단 카라 니트나 브이넥 니트, 헬린 니트가 레이어드했을 때 라운드넥처럼 답답한 느낌이 안 들어서 가장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단품으로 입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니트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 니트로는 이런 스타일의 니트를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하면 생각나는 니트는 목폴라가 있겠죠. 제가 은근히 추위랑 더위에 이제 샹으로 약해가지고 이런 목폴라를 작년까지 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목폴라 같은 경우에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아저씨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잘 고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레이어드 했을 때 효과가 좋은 옷이다 보니까 좀 담백한 옷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두텁지 않고 너무 짜임이 독특한 거는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포터리 목폴라인데요. 옛날에 포터리에서 인스타그램 적립금 이벤트를 했을 때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번 사봤던 포터리인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사실 조금 비싸서 개인적으로 목폴라는 10만원대에서 구매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기본 목폴라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나 뭐 무텐다드 같은 그냥 기본 SPA에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버튼 스타일로 잠궈서 터틀넥처럼 연출할 수도 있는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들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더울 때는 이렇게 내려서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은 집업 니트입니다. 브이넥이나 카라 헬리넥처럼 좀 집업류도 레이어드하기 굉장히 용이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이너로 목폴라나 아니 니트를 매치해도 괜찮고 뭐 셔츠도 괜찮으니까 이런 집업류를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집업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네프 원사가 되게 이쁜 이웨들 제품을 제가 권해드렸었고요. 풀 집업으로 된 니트로는 인더로 제품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로이 풀 집업 니트 보시면은 여기 주머니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돼서 좀 아우터 포지션으로도 입기 좋은 니트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1년 내내 좀 잘 입고 있는 가디건인데요. 겨울까지 잘 활용할 가디건을 찾으신다면은 첫 번째는 레이어드가 용이한 가디건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깔끔한 거는 유니클로 U 제품도 괜찮고 조금 독특하게 나만의 색을 좀 넣고 싶다 하시면은 애프터프레이 제품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일교차가 심하기도 하고 겨울까지 쭉 입기 좋은 좀 아우터류의 두꺼운 엄청 두터운 니트 자켓이나 가디건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좀 깔끔한 스타일로는 저희 벨리의 마이라이브 제품도 괜찮고 미니멀하면서 포켓이 되게 이쁜 도큐먼트 자켓도 괜찮고요. 조금 독특한 걸 찾으신다면은 이웨들 제품이 되게 매력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찾아서 입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삭막한 겨울 아우터들의 이런 니트 자켓류는 좀 재밌는 요소를 첨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니랑 쓰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고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는 팬츠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바지류는 생각보다 많이 볼 게 없잖아요. 계절을 크게 많이 안 타기도 하고 뭐 안쪽에다가 레깅스 같은 거 입으면 되니까 그래도 조금 더 FW스럽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템으로 가져온 거는 코듀로이 팬츠나 울 팬츠가 있을 것 같아요. 코듀로이 소재 같은 경우는 뭔가 겨울 하면은 많이 생각나는 소재이기도 하고 포근한 느낌이 좀 가득해가지고 입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듀로이 팬츠를 구매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골이 깊지 않은 거를 고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티팩트의 조금 여유로운 실루엣의 코듀로이 팬츠인데 코듀로이 색상 자체도 너무 튀지 않고 골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올드한 느낌이 많이 안 들다 보니까 요즘에 입기 굉장히 좋은 코듀로이 팬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울 팬츠인데요. FW에 입기 좋은 울 팬츠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조금 있어주면서 뭔가 그 부드러운 찰랑거리는 느낌 살짝 있어주는 게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라리의 그 슬랙스류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좀 여유가 된다면은 하나쯤 좀 구매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팬츠를 좀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좀 울 소재의 슬랙스류도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SS 때 소개시켜드렸던 필드 팬츠 디자인으로 FW용 두꺼운 울로 제작된 제품도 있거든요. 요것도 겨울까지 입기 되게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따뜻해가지고 캐주얼하게 매치하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자켓입니다. 첫 번째는 좀 블레이저 같은 자켓류인데요. 헤링본 자켓을 제가 한번 입어보라고 말씀 작년부터 드렸었는데 사실 꼭 헤링본 자켓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트위드 자켓도 괜찮고요. 뭔가 할아버지 느낌이 살짝 있는 그런 자켓류들 있잖아요. 그런 류를 한번 살짝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옷들이 좀 가을 겨울에 그 남자만의 그 멋을 부리기 되게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낮은 가격대에서는 이런 느낌을 잘 낼 수 있는 옷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루즈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는 어나더피스 스케이프 3버튼 자켓 셔틀랜드 헤링본이 괜찮아 보였고 체크 패턴은 없지만 좀 유려하게 실루엣 잡히는 자켓으로는 러프사이드의 리포트 자켓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단색임에도 색감 자체가 너무 이뻤고 기모 가공도 되어 있어가지고 뭐 딱 단색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되게 밸런스가 좋은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제품 말고도 좀 박모 자켓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드 자켓 류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런 후드 자켓 류를 굉장히 잘 입고 다니다 보니까 영상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후드 자켓 블루존 같은 게 휘투루마투루 입기 좋은 그런 카테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좀 발빠르게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애프터프레이 자켓인데 아이보리 컬러감이 어떤 옷이든 굉장히 잘 붙다 보니까 매치하기도 좋고 두께감도 좀 있고 탄탄 포근한 느낌이 좋아서 요즘 정말 잘 입고 있답니다.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후드 자켓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인기 많은 해링턴 자켓입니다. 1937년 바라쿠타 사이에서 처음 만들어내고 50년대 아이비리그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해서 프레피 룩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갔다고 하는 자켓입니다. 요즘에 좀 클래식한 물결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인기가 많은 자켓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에 FW 입기 좋은 해링턴 자켓 같은 경우는 울 해링턴 자켓, 좀 트윌 조직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자켓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홀리전 제품이 캐주얼하면서도 빈티지한 요소까지 잘 느껴지고 색감이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매력 있었습니다.
아니면 좀 셔터라는 브랜드도 캐주얼한 맛이 되게 잘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블랙은 좀 이지하게 어디든 매치하기 좋은 느낌이었고 퍼플 같은 경우는 소재감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컬러감이 좀 정말 매력적이어가지고 난 조금 특별한 게 좋아하시면은 이 퍼플 컬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동의 셔터 매장이 또 오픈되었다고 하니까 가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라이너 자켓입니다. 겨울철에 정말 레이어드하기 너무 좋은 아우터 중 하나는 이런 라이너 자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만들어진 목적 또한 좀 밀리터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실용적이고 가벼운데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해서 보온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 옷 자체가 되게 이지하다 보니까 캐주얼한 룩에서도 되게 자주 보이는 그런 형태의 아우터입니다.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라이너 자켓이 이 히지엔드 제품이었거든요. 되게 좋았던 거는 리버서블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컬러로 앞뒤로 재밌게 입을 수도 있고 넥 깊이도 적당히 있고 라이너 자켓으로 살짝 붕뜨는 핏이 정말 이뻤습니다. 겨울에 패딩 베스트 대신 이런 라이너 자켓을 껴입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제품들까지 소개해드리자면 라보랭 제품도 괜찮았고 아워셀브즈 제품도 컬러감이 되게 매력있어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코트입니다. 저나 윤호님 둘 다 얼어 죽어도 코트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겨울에 패딩 한 50% 코트 한 50% 이렇게 한번 소비를 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샹마위 채널 하면은 이런 숏한 코트류들을 좀 주로 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이런 숏한 코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또 트렌디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이런 조금 미디움 기장감의 코트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입어보시면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벨리의 레거시 미디 코트 브라운 컬러가 또 저처럼 캐주얼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고급스럽게 멋부리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번 겨울에 굉장히 자주 입을 것 같고 아니면 애프터프레이의 톰 웨스턴 미드코트도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죽 부분이나 주머니 형태도 그렇고 특히 컬러감이 되게 좋아서 뭔가 이런 살짝 트렌디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코트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자주 소비하고 있었던 피코트입니다. 보통 피코트라고 생각하시면은 레귤러하고 짧은 기장감이 특징으로 잡혀있는데 요즘스럽게 있기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히즈앤드의 피코트처럼 적당히 여유있고 기장감도 짧은 거에서 조금은 내려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코트 특유의 그 더블로 되어 있어서 쭉 단추가 8개 10개씩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나 넥을 올려서 얼굴을 푹 넣어서 입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코트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넥이 잘 이쁘게 올라와주는 거랑 여기 가슴 포켓에 있는 주머니 요게 또 매력 포인트여가지고 그런 게 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예전 버전인데 새로 나온 버전에는 이 비조가 추가되어서 더 활용도가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여유있는 느낌으로 조금은 더 갖춰진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은 셔터의 제품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두 개 다 저희 채널에도 굉장히 잘 입고 있어서 둘 중에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카테고리는 패딩입니다. 패딩은 겨울에 모든 분들 필수템인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는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패딩 큐레이션을 한 1-2편 정도로 준비해 보려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때 영상 기다려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된 큐레이션이니까 조금 더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은 패딩을 고르실 때는 사실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함이 기준일 수도 있고 제가 딱 집어서 정해드리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 인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패딩을 하나 다시 산다면은 우모량 같은 경우는 300 정도, 필펀 한 600, 구스 한 8:2 이상이면은 한겨울에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심하고 저 같은 경우 디자인이 안 이쁘면은 필파워 5000이어도 안 살 거거든요. 꼭 제 기준에 맞춰서 사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니멀한 디자인에 기본에 충실한 구스다운 찾으신다면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인도로우도 괜찮고요. 너무 무거운 패딩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잘 입었던 벨리의 구스다운도 괜찮았습니다. 소재감이 되게 매력있는 푸퍼는 우마몽이 괜찮았고요. 이 옷이 알파카 소재다 보니까 나일론보다는 뭔가 좀 따뜻해 보이는 그런 뭔가 아늑한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가장 좀 입기 좋은 디자인으로는 카라코람 형태의 파카가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 히말라야 카라코람 산맥을 오르는 원정대를 위해 제작되었던 곳에서 유래된 파카로 이 허리끈과 사과 퀼팅 부분이 특징인 파카입니다. 유니폼 브릿지나 히즈앤더 제품이 적당한 가격대 선에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보고 자세한 패딩 큐레이션은 11월 2주차에 때 한번 저희가 기깔나게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 카테고리는 액세서리입니다. 또 겨울에 다른 옷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액세서리류가 빠지면은 뭔가 겨울스러운 느낌 많이 안 나잖아요.
완전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되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머플러 중에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커플로 같이 매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얇고 부드러움이 강점인 캐시미어 머플러입니다. 너무 추운 날,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다 칭칭 감고 나가야 되는 날 아니면은 조금은 얇고 부드러운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델디오에서 이번에 나온 머플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카프에 틈을 넣어서 한쪽으로 끼워서 쉽게 착용 가능하기도 하고 유럽 명품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태리 까리아지사 100% 캐시미어 원사의 생산도 밀라노의 니트 전문 업체에 생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겨울 연말이 돼가면은 이런 머플러나 장갑류들을 많이 선물하곤 하는데 그럴 때 뭔가 좀 선물했을 때 괜찮을 만한 머플러인 것 같아요. 브라운이나 그레이 컬러 베이스에다가 이런 그레이나 그레이지 블루 그레이 컬러가 매치하기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메고 있는 그런 머플러일 것 같은데요. 인더로가 이런 기본 아이템들을 되게 잘 만드는 브랜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믿고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울트라 파인 오스트레일리안 울로 터치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휘뚜루마뚜루 그냥 메기 좋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네프사 머플러가 이뻐서 색 고민되신다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난 색깔 있는 거 사고 싶은데 어떤 컬러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오렌지 컬러로 한번 포인트를 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살짝 브러쉬드한 소재감의 머플러도 굉장히 좋은데요. 작년에도 제가 잘 차고 있던 이런 뭔가 체크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쁘고 민자로 되어 있지만 살짝 브러쉬드한 소재감의 머플러도 제가 작년에 잘 찼으니까 이게 이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재밌는 머플러를 찾으신다면은 동심의 세계에 좀 빠질 수 있는 이 머플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고류의 머플러인데 라쿤털 혼방으로 부드러운 촉감도 있고 끝부분에 손을 살짝 넣을 수 있는 부분과 그곳의 배색이 너무 귀여운 머플러인 것 같아요. 좀 무난한 거 말고 살짝 재치 있는 옷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거 뭔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마지막은 비니입니다. 비니 같은 경우는 직접 써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써보시고 고르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좀 작은 편이시라면 사실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저처럼 뭔가 두상이 좀 있거나 얼굴이 좀 크신 분들께서는 너무 숏한 비니는 살짝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너무 두꺼운 비니도 사실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들의 비니도 괜찮고요. 디그레 라무랭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적당한 크기의 비니를 찾으신다면은 아르켓은 써보고 왔는데 누구나 잘 어울릴 만한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아직 못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시작할 때보다 지금 살짝 어둑어둑해졌는데요. 뭔가 저번에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겨울 아이템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시즌마다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네, 잘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꼭 적절하게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취향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봐.